안녕하세요. 젠봉일기의 제니입니다. 오늘은 초록작두로 흔들이 몰드 사용하는 방법을 짧은 영상으로 준비해봤어요. 청바지 오버롤에 주로 사용되는 흔들이 단추 사용방법 함께 살펴볼게요. 흔들이 단추 몰드는 윗몰드, 아랫몰드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이 흔들이 단추도 단추를 잡아주는 아랫피스와 겉에서 보여지는 흔들이 단추 피스 이렇게 한 쌍이 필요해요. 아랫몰드는 9호 리벳 몰드로 샤넬 단추로 불리는 양면 스냅 몰드에 사용하는 아랫몰드와 동일하니 구매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랫몰드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아랫피스를 뾰족한 부분이 위로 보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스프링 노트, 아일렛 등의 몰드들은 별도로 구멍을 뚫고 작업하지만 흔들이 단추의 경우 뾰족한 아랫몰드가 사용되어서 청바지 두 겹 정도는 구멍을 뚫지 않고 바로 작두를 눌러주셔도 괜찮으세요. 아랫몰드를 초록작두 아래에 넣어주고 흔들이 단추 아랫피스를 뾰족한 부분이 보이도록 넣어주세요. 윗 몰드에 흔들이 단추의 평평한 부분이 맞닿도록 넣어주세요. 초록작두에 윗몰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끼워 넣어주세요. 원단을 겉면이 보이도록 아랫몰드 위에 올려주세요. 정확한 위치를 달기 위해서는 미리 구멍을 뚫어서 아랫피스를 원단 뒷면에서 겉면 쪽으로 끼운 뒤 아랫몰드 위에 올려줘도 되고 저처럼 달아줄 위치를 아랫몰드 원형 중앙과 잘 맞춰 올려주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눌렀을 때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원단 위치를 잘 맞춰준 상태로 초록작두 손잡이 부분을 잡고 체중을 실어 눌러줍니다. 손잡이를 놓았을 때 윗몰드에 원단이 딸려 올라가면 단추가 잘 달린 거예요. 단추를 조심스레 빼내주면 흔들이 단추가 예쁘게 달린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반대편에 단추 구멍을 만들어주면 흔들이 단추 완성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